안녕하세요. 김보경입니다. 오늘 19강 되는데요. 오늘하고 다음 강의는 독해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독해 문제는 153번부터 시작을 해요. 153번부터 200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3번부터 이 중에서도 나눠서 180번까지는 지문이 하나짜리가 되고요. 181번부터 200번까지는 지문이 두 개짜리 독해가 됩니다. 지문이 하나짜리는 문제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가장 쉬운 독해는 두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세 문제의 지문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문제가 네 문제나 다섯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네 문제나 다섯 문제가 되면 이미 독해의 지문이 길어서 한 페이지를 거의 다 차지하는 경우들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153번부터 180까지는 지문이 하나, 문제는 쉬운 거는 두 개부터, 간단한 지문은 두 개부터 시작해서 보통 지문이 한 반 정도, 그 A4 용지에 반 정도나 아니면 3분의 2 정도의 그런 길이의 지문이 나오는데 문제가 세 문제 정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한 페이지를 거의 꽉 찬 그런 지문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네 문제나 다섯 문제 그렇게 정도 나오게 되고 다섯 문제를 넘는 그런 유형의 독해는 없습니다. 181번부터 200번까지는 지문이 두 개인데요. 지문이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두 개를 연결해서 문제를 풀라라는 거예요. 두 개를 연결해서 한쪽에서 정보를 보고 나머지 한쪽에서 마지막 정보를 보고 두 개를 연결해서 답을 찾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섞여 있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항상 다섯 문제가 나와요. 항상 다섯 문제가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181번부터 185번까지, 6번부터 90번까지, 91번부터 95번까지, 96번부터 200번까지 해서 이렇게 다섯 문제씩 정해져서 고정적으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독해 문제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해가 왜 어려울까요? 학생들이 물어보면은 보통 시험 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우, 나 이번에 15문제나 못 풀었어. 나는 10문제나 못 풀었어. 다 풀었다라고 말하면서 나온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학생들이 거의 뭐 보통 5문제, 잘하는 사람은 5문제.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런 평균적인 학생들은 10문제, 15문제, 20문제씩만 못 풀고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독해를 풀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독해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내용은 무슨 학문적인 내용, 정치적인 내용, 막 그런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무슨 뭐 여행 상품을 뭐 광고한다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일어나는 그런 뭐 회사에서 야외를 가는데 그거에 대한 광고를 한다든가 회사에서 어떤 그 뭐 알림을 돌린다든가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 내용을 읽고 문제를 푸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부족하냐 보면은요. 우리가 101번부터 200번까지가 75분이에요. 1번부터 100번까지는 듣기 시험이에요. 듣기 시험이 끝나면 쉬는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이 바로 파트 5, 6, 7 RC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시간은 75분이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100문제를 75분 동안에 풀어야 돼요. 처음에는 75분이 1시간 15분이니까 지금부터 1시간 15분 동안 문제만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막상 시간을 쪼개서 계산을 해보면 한 문제당 1분도 배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1번부터 152번까지 파트 5하고 6는 한 문제당 30초 계산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면은 26분이 여기서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153번부터 200번까지가 독해죠. 여기는 한 문제당 1분, 한 문제당 1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48문제니까 48분, 그러면 전부 74분이 나오는 거죠. 독해는 한 문제당 1분이면 시간이 이렇게 많은 거 아닌가 싶지만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독해는 지문을 읽어야 되잖아요. 지문이 아까 한 페이지짜리 지문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죠. 점점점 지문이 길어져요. 그리고 점점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읽고 문제까지 풀어내는데 한 문제당 1분을 소요를 한다고 생각하면 막
딱 정신없이 읽고 정신없이 문제를 풀고 딴 생각할 시간 없이 막 집중해서 해야지 제 시간 내에 문제를 제대로 끝까지 다 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독해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시간 싸움인데요. 독해는 이게 시간이 빨리 읽어줘야 되는데 빨리 읽는 게 뭐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렇게 기초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독해가 이렇게 처음인 사람들은 문장 읽는 것부터 많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단계별로 나누어서 이제 실력이 점점 쌓여져 가야 되는데 내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내가 읽는 것도 조금 어려운 그런 수준이다. 그러면 시간은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시간은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고 단어를 열심히 외우셔야 되겠죠. 단어를 모르면 문장이 이렇게 독해가 내용이 아주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으니까 단어도 알고 우리가 문법 공부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영어가 기초다. 우리가 지금 기초, 여러분이 지금 기초인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단어 열심히 외우고 문법 열심히 공부하고 문장을 많이 읽어보고 문장을 읽어보면서 문장을 연습하는 그런 게 되어야 되고요. 내가 어느 정도 문장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읽고 모르는 단어도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독해에서 뭐 어려움 없이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내가 어느 정도 답을 낼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쌓이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푸는 연습. 한 문제당 1분이라 그랬으니까요. 만약에 이게 두 문제짜리 독해다 그러면은 2분. 그 다음에 세 문제짜리 독해다 그러면은 3분. 다섯 문제짜리 독해다 그러면은 5분을 주어놓고 그 안에 문제를 풀려고 자꾸 연습을 하다가 보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그러면 점점점 이렇게 그 시간을 내가 몸이 스스로 체득해가면서 시간을 줄이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두 문제라 하더라도 이렇게 두 문제는 쉬운 데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딱 봐서 지문이 길지 않고 문제가 쉬운 것 같으면 세 문제 두 문제를 3분 2분을 다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다섯 문제짜리는 내용이 길면서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섯 문제에서 시간이 더 5분 이상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2분하고 3분짜리는 시간을 줄여서 뭐 1분 30초 또는 2분에 풀 수 있도록 더 이렇게 시간을 줄여서 풀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다섯 문제짜리는 한 6분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자꾸 조절을 해 가시면 되고요.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시간을 안 보고 시계를 안 보고 문제를 푸시면 안 되고요. 시계를 딱 쳐다보고 내가 만약에 10분이 지났다 그러면은 10문제가 풀어져 있어야 돼요. 앞부분은 쉬운 문제가 나오니까 12문제, 13문제가 풀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10분이 지났는데도 나는 아직 뭐 7번을 풀고 있다, 6번을 풀고 있다 그러면 끝에 가서 문제를 못 풀고 나온다라는 건 당연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만약에 내가 10분인데 지금 뒤처지고 있다 그러면 좀 더 분발해서 또 빨리빨리 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필요한 부분은 빨리빨리 포기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조절을 해가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지문의 내용과 유형을 보면 어떤 지문이 나올까요? 제가 이제까지 나온 토익의 지문을 한번 살펴봤더니 기사, 신문의 기사 있잖아요. article,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편지가 나옵니다. 편지, 편지 형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 사적인 그런 내용의 편지보다는 예, 편지 형식으로 나오는데 비즈니스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나오고요. 편지나 이메일이나 뭐 형태가 조금 다른 것뿐이죠. 그 다음에 advertisement, 광고 내용 나오고요. job opening에서 채용 공고, announcement에서 알림, information, 어떤 광고가 아니라 공고죠.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notice, 공지. 그 다음에 memorandum 하면 우리가 가끔 메모라고도 하는데요. 회람, 회사에서 한꺼번에 모든 직원한테 돌리는 회람. 이런 거 전부 그냥 어떤 알리는 내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 뭐 회람이라든가 공지라든가 information announcement 이런 거 특별히 구분한다기보다는 전부 뭔가를 내용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의 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ceipt이나 invoice, 영수증이나 계산서 같은 것이 앞부분에서 간단한 내용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발췌, 어떤 글에 발췌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은 이러한 유형들로 나눠질 수 있는데 우리가 신문에서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회사에서 서로 주고받고 보내는 내용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의 예를, 시험에 나왔던 예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도서관에 예약해놓은 책이 준비되었으니까 책을 찾아가라는 그런 내용의 글. 이런 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는 제품 카탈로그의 내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라는 그런 걸 알리는 글. 이런 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카페트 청소가 있을 거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카페트 청소가 있을 거니까 그때는 뭐 건물 이용을 좀 자제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의 안내문. 아파트 광고를 보고 내가 지금 아파트를 하나 찾고 싶은데 그 광고가 마음에 든다. 가서 한번 봐도 좋겠느냐. 그래서 아파트 광고를 보고 질문사항을 보내는 그리고 가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요하는 그런 내용의 이메일 형식으로 보내는 편지. 케이블에 TV 상품이 추가됐는데 어떤 어떤 상품이 추가됐으니까 어떤 어떤 상품이 추가됐다 뭐 이런 것들을 알리는 내용. 제품 계산서, 제품을 산 계산서, 어떤 사람의 계산서가 나오든가 식사를 한 영수증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 가게가 1년에 한 번 하는 또는 6개월에 한 번 하는 빅세일을 합니다 하면서 어떤 어떤 제품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일에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알리는 광고. 박물관의 회원이 되어서 박물관을 후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그런 편지. 우리 박물관의 멤버가 되어주세요.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편지. 그 다음에 여행사에서 새로운 상품이 나왔는데 그 상품을 알리는 홍보 행사를 할 것이니까 거기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홍보 행사에서는 이러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내는 고객에게 보내는 편지. 지역의 도서관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이 삭감돼서 문제가 생겼다. 회의를 하겠으니까 와서 의견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의견을 내어주시고 어떤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는 공지사항. 관광 상품을 안내하는 광고 또는 채용 공고를 보고 보내는 편지. 채용 광고를 봤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보내는 편지라든가 채용된 사람에게 앞으로 입사까지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는 편지 또는 워크숍 공지에 잘못된 부분 수정을 알리면서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 형식의 글 식당의 이름 변경, 식당의 이름이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인테리어를 새롭게 변경했음을 알리는 공지라든가 기차, 선로, 정기, 점검 및 수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을 거라는 걸 알리는 공지. 회원 가입 신청서와 회비 수령을 알리면서 회원의 혜택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이메일. 이런 내용들이 토익의 독해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 유형 한번 살펴볼게요. 질문은 의문사를 거의 대부분 이용을 합니다. 그래야 질문을 하겠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라는 who, what, when, where, why, how 라는 의문사를 이용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Who is Mr. Park? Park 씨가 누구냐? What is scheduled for June 2nd? 6월 2일에는 어떤 일정이 잡혀져 있느냐? When, 언제 will the article 기사가 be published 출판될 것이냐? 기사가 나올 것이냐? How much, 얼마나 많이, over discount, 얼마나 많은 할인이 will Mr. Kim receive, 받을 것이냐? Where, 어디에서 most likely는 10중8구 아마도라는 건데요. Is Glasslock Company가 based 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본사가 어디에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Why is Ms. Lee planning, 왜 계획하고 있느냐, to attend the event, 왜 그 행사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대부분은 이제 의문사를 이용하게 되는데 글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보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주제를 묻는 거, 글의 전반에 관한 내용을 묻는 거,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을 묻는 질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What is the notice about? 공지는 무엇에 관한 것이냐? 이런 거. What is the purpose, 목적 of the email? 이메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What does the article discuss? 이 기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Why was the email sent? 해서 이메일은 왜 보내졌는가?
그래서 왜 이 글을 썼는가라는 주제에 관한 그런 질문이 있고요. 글 전반에 관한 내용, 글 전체를 읽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질문도 있습니다. What is stated? State 하면은 뭐뭐를 언급하다란 단어예요. What is stated about the event? 이벤트에 대해서 무엇이 언급되어져 있느냐? 또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가? What is indicated? Indicate는 나타내다. What is indicated about Julie? Julie에 대해서 무엇이 나타나 있는가? Julie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또는 알 수 없는 것은? What does the nautical? What does the nautical not instruct? Instruct는 지시하다. 승객들이 하도록, to do, 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내용은 무엇이냐? 또는 지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해서 이런 질문이 만약에 잘 나오는 그런 유형의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글을 거의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 됩니다. 근데 뭐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질문이 짧다. 그러면 일단 지문을 먼저 읽고 본문을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질문에 답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문이 한 페이지짜리 또는 3분의 2로 길다. 그러면 그거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려고 하면 읽긴 읽었는데 내용을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기를 읽어가면서 보기를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위에서 읽어가면서 그 보기에 있는 내용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가면서 문제를 푸실 수도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묻는 질문이 있어요. How can a customer get an additional discount에서 추가 할인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 세부사항을 묻는 질문은 문제에서 단어의 키포인트 같은 거를 찾아서요. 본문에서 그 단어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디스카운트 또는 additional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을 본문에서 찾으면 거기 주변에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에 나올지 모르는 막연함에서 이 질문에서 힌트를 찾아서 본문에 가서 이렇게 그 위치를 바로 찾아내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질문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when will the workshop take place 하면은 when 힌트가 되어서 workshop은 언제 열릴 것인가? 그러면은 시간이 나오는 부분, 날짜가 나오는 부분, 요일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가면 언제 열릴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그런 질문들 있게 되고요. 내용을 추론해서 답을 하는 그런 유형의 질문도 있습니다. What is suggested about Mr. Smith 하면은 suggest가 암시하다란 단어예요. Mr. Smith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Mr. Smith에 대한 내용을 글을 읽고 우리가 추론해서 답을 하게 되는 거죠. 동의어를 묻는 질문 자주 등장할 수 있는데요. 문제가 똑같아요. 항상 이렇게 나와요. 물론 단어는 바꿔가면서 나오겠죠. The word expedite in paragraph 1, line 3. 1번 문단의 셋째 줄, 1번 문단의 셋째 줄에 있는 expedite이라는 단어는 보기에 나와 있는 이 중에 어떤 한 단어와 is closest 의미가 가장 비슷하다. 이런 유형의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데요. expedite 뜻을 알고 보기에 있는 단어 뜻을 알고 답을 고르셔야 되겠죠? 그런데 가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예 생각도 못할 수 있잖아요. 보기에 있는 단어를 알아도. 그때는 만약에 질문의 단어는 모르는데 보기에 있는 단어는 답을 안다. 그러면은 본문의 내용에 이 보기 중에서 어떤 단어가 본문에 가장 잘, 본문에 들어갔을 때 본문을 가장 잘, 쉽게 잘 이해, 그러니까 연결을 잘 시켜주는가 그런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expedite하고 꼭 같은 단어를 찾는다기 보다는 본문의 내용을 가장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찾아보시면 맞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독해 문제풀이 한번 볼까요? 순서가 어떻게 될까? 첫째는 지문의 주제가 파악이 돼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지문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막 마음이 급하니까 끝까지 읽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읽어도 내용을 몰라. 어차피 다시 읽어야 돼, 앞에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관한 글이다라는 주제를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른다? 다시 한번 읽으셔야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체가 되더라도 아 이거는 뭐에 관한 글이구나. 보통 첫 문장 또는 첫 문단에 주제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잘 읽고 주제를 파악하신 다음에 다음 내용을 읽어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문제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그 긴 주문을 무조건 끝까지 읽으면 안 되고요.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아, 문제가 이러이런 걸 물으니까 내가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글을 찾아가면서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고 읽고 난 다음에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있으시면 안 되고요. 문제를 내가 쉽게 다시 문제를 확인할 때마다 문제가 금방금방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문제에다가 표시를 해 두셔야 할 겁니다. 근데 시험지에 쓰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시험지에 쓰지 말라고 나온다고 해서 시험지에 점 하나 안 찍으면 좀 그렇고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낙서를 해도 크게 뭐라고 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랬다고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중요한 단어는 동그라미 정도 쳐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 뭐 그런 것들 또는 정리가 안 되면 한글로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놓으시고 내가 언제 다시 봐도 그 문제가 뭔지가 금방금방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풀어야 되겠죠? 본문을 읽다가 보면은 읽는 내용에만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용, 읽는 내용에만 집중을 하면은 그러면은 다 끝까지 읽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하면 가면서 읽기를 읽었는데 그게 내용이 어디서 나왔지? 하면서 다시 또 막 앞에서부터 읽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내가 찾아야 하는 내용이 뭔지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해 가시면서 그러면서 본문을 읽어가면서 정답의 힌트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다음 풀어야 할 문제를 계속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내가 찾아야 될 단어 키로다가 봐야 될 단어, 문제가 뭔지 그런 것들을 항상 같이 생각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 가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 주의사항 한번 점검해 볼까요? 집중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2시간을 풀어요. 거의 2시간. 듣기를 100문제, 75분 정도 아니 한 45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럼 듣기를 100문제 풀고 나면 막 지쳐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part 5, 6, 7 들어가죠? 앞에서 part 5하고 6 읽어오면서 문제를 풀어오면서 막 지쳐요. 그리고 7에서 보니까 넘겨도 문제가 끊어지질 않아요. 계속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막 문제에 막 이렇게 눌려버려가지고 지쳐버리고 집중도 흩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끝까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끝까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힘을 내셔서 끝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답을 할 때는 정답하고 비슷한 오답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 예를 들면은 pick up the book at the library 이런 게 정답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라이브러리에서 책을 찾아가야 한다 라고 했을 때 return the book to the library 이거를 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이거를 답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return the book to the library 이런 걸 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마음이 급하니까 book하고 library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book하고 library만 보고 그리고 이 단어를 그냥 자기가 pick up 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단어, 내가 듣고 싶은 단어로 그냥 추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book이나 library 이런 단어만 보고 맞아 이거 도서관에서 책 찾아가라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도서관하고 책 이런 것만 보고 이거를 답으로 한다라는 거죠. 물론 얘도 복이 있었으면 당연히 얘를 답을 했었을 텐데 답은 이렇게 paraphrasing 다른 말로 바꿔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지만 다른 말로 바꿔서 나오고 그리고 이런 거랑 비슷하게 이런 오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함정에 걸려서 그러니까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가지고 오답을 만드는데 끝까지 정확하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그냥 찍으면서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답에 현혹되지 말도록 하시고요. 한 문제에 너무 오래 매달리지 마세요. 한 문제당 1분이라 그랬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 것 같다. 내가 너무 여기서 집중하는 것 같다. 그럼 포기하셔야 합니다. 포기도 중요하죠. 이 문제에서 시간 많이 잡아먹고 고민해봤자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풀지 않은 문제에서 쉬운 문제를 빨리 풀고 정답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포기 중요합니다. 못 푸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시간을 확인하면서 푸셔야 합니다. 시간 배정 아까 얘기해 드렸죠? 네, 시간 배정 중요하고요. 자, 보기는 거의 대부분이 paraphrasing, 바꿔쓰기로 나온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예를 들면은 본문이 present this notice, present
주답. 이 공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Along with 뭐와 함께 당신의 library 카드와 함께 이 노트를 이 공지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At the reserved desk에서 when you pick up the book 책을 찾아가실 때 해서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질문은 11월 30일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책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은 뭐가 나왔냐면은 visit the library reserved desk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책을 찾아가라는 거지만 찾아가라는 게 아니라 reserve desk를 방문해라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reserve desk 여기 뒤에 내용을 보면은 reserve desk에 가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죠. reserve desk. At the reserve desk에서 도서관 카드를 카드와 함께 이 공지 사항을 제시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reserve desk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나는 내용을 이해를 했어요. 아, 책을 찾아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책 찾아가라는 내용을 찾지만 이렇게 보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건 가지고 오답을 만들고요. 이렇게 내용을 말을 바꿔서 같은 내용이지만 말을 바꿔서 보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오답은 return the book to the library 이런 오답이 있었고요. reserve the latest book 가장 최근의 책을 예약해라 이런 오답이 나옵니다. 요거는 왜 나온 거예요? reserve는 아까 reserve desk란 말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답을 만드는 거죠. 자, 다른 예제 하나 더 볼게요. 본문에서 our design specialists, 디자인 전문가들은 have been creating fine crafted glass display case에서 케이스를 만든다라고 나왔어요. 만들고 있습니다. 고급의 핸드크래프트 손으로 만들어진 글라스로 된 유리로 된 전시 상자 디스플레이 케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For eyeglasses 안경이나 medical equipment 하면 의료 장비들을 넣을 수 있는 유리로 된 케이스를 우리는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본문에 나왔어요. 자, 무엇을 광고하는가? 그럼 무엇을 광고하는 건가요? 케이스를 광고하는 거죠. 이 내용을 이해를 하면 아, 케이스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케이스라고 안 나와요. 커스텀 퍼니처라고 나옵니다. 커스텀 하면은 주문 제작된 가구라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기에는 오답 보기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surgical tool 하면은 수술 도구, 그다음에 글라스 eyeglasses 하면은 안경. 이런 것들이 보기로 나와요. 자, 내용을 이해를 못 해서 오답 보기를 찍느냐? 아닙니다. 케이스를 만드는구나 이해를 하면서 보기에 케이스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다가 아이글라스스나 메디컬 이퀴먼트가 있었잖아요. 본문에서. 그러니까 아예 그럼 안경인가? 그러면 메디컬 이퀴먼트니까 수지컬 툴스인가? 해서 이런 것들을 답으로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케이스를 뭘로 바꾼 거예요? 커스텀 퍼니처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기가 패러프레이징이 나오니까 질문에서 나와 있는 본문에서 나와 있는 정답에 관련된 단어들 그런 단어들이 보기에 나온다고 무조건 그걸 답으로 찍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보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독해를 예로 하나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독해 보면 맨 위에 questions 163, 163번에서 163번까지는 refer to 참조하세요. 다음에 advertisement 광고를 참조하세요.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이런 것들이 항상 나와서 아, 이 글은 advertisement 광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의 그 종류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맨 먼저 주제 파악하라 했죠. The Daily Korean Digital Network는 is the web's의 가장 큰 publisher, 출판사입니다. Of original business news에서 독창적인, 독창적인 또는 그 독자적인 신선한 그런 비즈니스 뉴스를 다루고 그리고 금융의 정보들을 다루는 그러한 publisher입니다. It offers, 이 디지털 네트워크는 제공합니다. Editorial coverage에서 기사와 innovative, 혁신적인 advertising solutions, 광고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There are second to none. Second to none은 최고란 표현이에요. 최고의 광고 솔루션과 기사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럼 이건 뭐에 관한 글이에요?
디지털 코리안 저기 데일리 코리안 디지털 네트워크를 소개하는 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문을 구독하라는 건지 뭐 하라는 건지는 아직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는 조금 더 내용을 읽어봐야 되는데요. 끝까지 다 읽다가 보면은 안 되겠죠. 일단은 한 문단 읽었죠. 한 문을 읽고 아 네트워크에 관한 그런 글인가 보다. 인터넷에 신문에 관한 글이네 라고 파악이 됐으면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가 What is being advertised?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첫 문단에서는 확실히 그 네트워크가 뭔가 그거를 설명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답할 수 없고요. 자 무엇이 광고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체크를 좀 해놓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What subject most likely does not appear on the daily Korean digital network에는 어떤 주제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래서 그 신문에 그 잘 다루지 않는 주제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Who may want to access this site에서 access는 이용하다, 접근하다. 그래서 누가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싶어 할까? 그 다음에 What is the best benefit 혜택이 무엇일까? In having a partnership with the Daily Korean Digital Network와 파트너십을 맺는 그런 거에 혜택은 무엇일까? So, best benefit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 네 개를 기억을 읽고요. 기억을 하신 다음에 본문을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For advertisers, 광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a partnership with the Daily Korean Digital Network와의 파트너십은 의미합니다. means 여기가 동사죠. 의미합니다. 자, access 접근이나 이용, access to one of the most coveted. 자, covet 하면은 몹시 탐내다란 뜻이에요. covet 하면 몹시 탐내다. so coveted audience니까 여기서 audience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coveted 하면 몹시 탐내지는. 그러니까 몹시 광고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예, 좋은 그런 그 고객들, coveted audiences. 중 하나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In the marketplace 시장에 있어서. Our site, 우리의 사이트는 has over 34 million user를 가지고 있습니다. 3,400만 user를 매달 가지고 있습니다. Including influential,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업들, 기업들, 그리고 financial decision makers, 금융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그리고 top, opinion leaders에서 의견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의견 주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고객층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If you are interested in putting an ad here, 여기에 광고를 내기를 원하신다면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메일 주세요. 그러면 이 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Daily Korean Digital Network가 어떠한 그런 위력을 가진 이 인터넷상에서 어떠한 위력을 가진, 얼마나 많은 고객층을 가진 그러한 그런 곳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광고를 내고 싶으면 여기에 전화를 하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160번에 무엇이 광고되고 있는가에서 A번은 Daily Korean Digital Network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답으로 하시면 안 돼요. Subscribing to 구독하라는 말인데 이걸 구독하라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searching for a web designer, web 이란 말이 나왔다 그래서 이걸 답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웹 디자이너를 찾는 그런 글이 아니죠. Buying a space for an ad에서 죄송합니다. Buying a space for an ad에서 광고. ad는 advertisement의 약자예요. 광고의 지면을 사라는 거. 아까 광고하고 싶으면 연락하라 그랬죠. 광고의 지면을 사라는 것. 요 C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Asking to submit an article to the newspaper. 신문에 기사를 제출하도록 부탁하는 것. 뭔가 조금 조금씩 다 다르죠. 그런 것들을 체크해 내셔야 합니다. 정답은 C번. What subject was most likely does not appear? 그러면은 여기서 subject을 찾을 때 아까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면요. subject을 찾을 때 누가 고객층이 누구냐라고 했냐면 여기에 influential business, financial decision maker, top opinion leaders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고객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visit 하면은 이거는 그 뭐예요? 그 요리법, 조리법 이거 visit. 마켓은 시장, 스탁은 주식,
그리고 tax information은 세금 정보라고 했을 때 이 조리법은 나오기가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A번이 정답이 되고 누가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가 라고 했을 때 비즈니스에 관련된 사이트이기 때문에 과학자, 화가, 비즈니스 오너즈, 사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공예가라고 했을 때 C번일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그리고 베스트 베네핏이 무엇이냐, 이 여기와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베스트 베네핏이 무엇이냐 했을 때 빠른 응답, 그 다음에 reasonable prices, 가격이 적당하다, 가격 얘기는 안 나왔죠? 그 다음에 reliable, 믿을 만한 after sale service, AS라고 하는데 AS 서비스 그런 얘기 안 나왔고요. The largest and most desired audience에서 정답은 D번인데요. 이거 아까 어디에 나왔죠? 아까 어디에 나왔냐면은 여기에 그 우리는 뭐라고 나왔습니다. Our site는 has over 34 million users를 갖고 있다 했죠. 굉장히 많은 그런 고객층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왔냐면은 아까 coveted audience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기와 파트너십을 맺는다면 그것은 의미합니다. Access to one of the most coveted audience. 가장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그러한 고객들, 그런 고객들에게 내가 접근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됩니다. 가장 크고 가장 desired, coveted를 desired란 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객들을 얻는다.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됩니다. 자, 다른 예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announcement예요. 안내, 공지, 안내. CEO 컨퍼런스를 안내하는 건데요. 날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서 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Now, in its fourth year, 4년째 되는 건데요. The CEO conference는 will be held at the Four Seasons Convention Center in Washington, D.C.에서 열릴 것입니다. The CEO들은 of the companies의 CEO들은 어떤 회사냐면은 포지션드 앞에 있는 컴퍼니를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위치하고 있는 at the top of the worldwide market. at the top of the worldwide 전 세계 시장에서 탑 자리에 있는 그런 컴퍼니의 CEO들이 will gather 모일 것입니다. 다시 모일 것입니다. for each annual이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거지. annual meeting을 위해서 이번 11월 달에 members는 will debate 같이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decide, 결정할 것입니다. on action plan,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for addressing, address는 다루다, 다루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뭘 다루냐면은 key business, 주력 사업. 그리고 public policy, 뭐 공공, 그런 문제들. 그다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같이 모일 것입니다. 특별 손님들, from business 또는 정부의 특별 손님들이 will be 인터뷰 될 것입니다. By top journal editors에서 뭐 기자들에 의해서 for highly interactive 매우 interactive는 상호 작용하는 그러니까 혼자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interactive 상호 작용에 그리고 provocative 하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한 discussion 토론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이런 인터뷰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문단을 읽다 보니까 끝까지 왔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When did the CEO conference first start? 해서 CEO conference는 언제 시작을 하느냐 라고 하면은 여기 봤을 때 여기가 2011년이죠. 그런데 네 번째라 그랬어요. 2번이. 그러니까 언제 시작한 거냐면은 2008년에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08, 2009, 2010, 2011년이 네 번째죠. 그래서 2008년이 되겠고요. Who should contact if you want to sponsor the program? 이걸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읽다가 보면은 요 다음 부분에 있는데요. For more information,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이쪽으로 전화 주시고요. 그 다음에 for sponsorship, sponsorship이라고 나오죠. Sponsorship opportunities,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연락, contact 연락 주세요. Laura, 소나 씨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165번에는 Laura, 소나인 C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Who will most likely attend the conference? 누가 참석하겠는가? 라고 한다면 누가 참석하겠는가? 라고 한다면 이거는 CEO 컨퍼런스잖아요. 제목에서 할 수 있죠. CEO 컨퍼런스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면 CEO들이 참석한다는 거죠. Will gather again. 다시 모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executive가 임원들, 그 다음에 중역 임원,
그 다음에 gardener는 정원사, chef는 chef, 주방장. 그 다음에 photographer는 사진사.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예, A번이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해에 관한 이야기 처음 하느라고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고요. 독해는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많이 풀어보시고요. 단어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 단어를 많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문제 푸는 게 연습이 되시면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 안에 푸는 연습까지 하시면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